부러진 칼, 사람 성격 버리는 칼, 다 가라, 칼 가라, 칼 가라.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박준규입니다. 저는 박노자 식자 박노식 선생님의 아들입니다. 아, 그 2세들이 이렇게 특징이 있다면, 그 형님들이 이렇게 모이라 그러면 거의 스케줄 없으면 다 모이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현식이 형이 왔나, 저거? 잘 가라요! 잘 가라요! 요리도 못하는데 칼까지 안 들어 속상한 아가씨. 잘 가라요! 어? 아, 어, 칼! 신의 칼! 우리 칼이 안 들잖아요. 어머, 이거 칼 가는 사람 왔어? 어, 불러, 불러, 아, 불러. 어. 근데 칼을 지금 쓰고 있는데 딴 데 돌다가 한 2, 30분 후에 오시라 그래. 조이! 칼을 갈아야 되는데요. 지금 쓰고 있어가지고 혹시 여기 이 동네 돌대가 또 있으세요? 아직은. 아, 아직 없어요? 네. 그러면은 조금만 기다려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칼을 하나 드릴까요? 어? 바꿔 쓸 수 있는 칼을? 어, 그래요? 네. 칼이 안 들어가지고요. 우와! 오! 한번 닦아서 쓰세요. 네, 네, 네. 우와! 선생님! 어. 완전 전문가 칼, 일단 칼 한번 이거 써보시라고. 아, 진짜? 어머, 그래? 칼도 판대? 아, 이게 갈아주는 게 아니라 파는 건가? 어머, 그래? 칼도 팔아요? 네, 칼 주세요. 조금만 계세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칼 간. 장난 아니지, 오빠? 무섭지? 어, 무서워. 우와! 우와! 그냥 잘려. 우와! 그냥 잘려. 우와! 칼 갈아주시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혹시 네. 아까 빌려주신 것 같은 네. 칼 또 하나 더? 칼 하나만 더 빌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갈고 계시는 동안 저희가 쓸 칼이 없어가지고. 네, 이거 쓰시면 돼요. 네. 한번 닦아서 쓰세요. 네네네네네. 이거 칼 다 갖고 가야지. 그래. 어. 칼을 하나 더 빌려왔어요. 어머, 이, 이거 아, 두 개로 쓰시고요. 어. 저 칼 두 개는 갈아, 어, 그 칼을. 아, 근데 저렇게 칼을 갈아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차 안에 칼 가는 기계가 있는데요? 어,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힘들어, 저런 아저씨 만나기. 그러니까요. 칼을 갈아야 되거든요. 네. 여기서. 한 번도 안 가신 거구나. 네. 한번 갈아봐요. 우리 조순대 잘 갈아요. 아, 그래요? 네. 오, 무서워. 오. 아, 칼도 팔아요. 칼? 그냥 주방 쓰는 칼. 네. 어떤 거? 이쪽으로 와보세요. 아, 칼을 팔기도 하시는 거래? 오. 이거 연구 쓸 칼이에요? 그것도
내가 아는 분 같은데? 어, 조수라고 그러시던데? 조수시래? 조수시래. 아니야, 근데 배우 같아. 자. 오! 아니야, 우리 조세요. 오! 우리 조세요. 아, 그 칼을 잘 쓰시네요. 우리 조세요. 칼을 잘 쓰세요. 왜? 예? 네? 칼을 아주 잘 쓰시네. 오, 잘 가셨네. 마스크 좀 벗으면 안 돼요? 아니, 칼 다 갈고. 그만, 나와봐, 이거. 아니, 진짜. 칼 갈았어요. 자, 쌍칼. 마스크 벗으면 안 돼? 선글라스 벗어보면 안 돼요? 괜히 우리가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분 마스크는 뭐 코로나 때문에. 엄마! 아시겠죠? 저기야. 아니야. 박씨야, 박씨. 네, 박씨. 박씨야! 안경 벗어. 박씨야! 아우, 무서워 죽겠어. 엄마! 잘 씻어. 엄마. 야! 야, 뭐 이렇게 금방 알아? 아, 나 열심히 했는데, 호야. 아, 저기요. 아, 형, 근데 여기서 혜정 선배님 피하려고 형이 계속 앞에만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딱 봤는데 준기 형. 아니. 아야야, 진짜 다 갈아드리고. 아이, 뭐야. 연습 겁나게 했어. 아니, 아, 칼 가는 거. 그래, 야, 이거 아니, 순서도 있고. 아니, 뭐야, 이 차는. 이 차는 빌린 거죠. 아, 진짜? 아, 주인? 아저씨가 원래 주인이야? 아. 그게 빌린 거야? 그렇죠. 숫돌에다 딱 붙이고. 숫돌에다 면을 딱 붙이고. 이걸 딱 붙이고, 예. 아. 오빠 칼 잘 가네. 이 사기 집단. 아, 이게 뭐야? 어, 형 바지 뭐예요? 아니, 누가 아니, 지금 뭐 하고 왔어? 짐장하고 왔어? 아마. 여기 선생님 게장 담그시다가. 잠깐만, 아, 이러 나갈래. 나와. 어머, 이게 웬일이니? 손님이 왔는데 막 이런 걸 묻혀. 미안해, 이게 빠르. 아, 이거 새 바지라고. 아, 어떡하면 좋아. 아, 너무하네. 미남이니까 얼굴만. 아니, 이 누나 뭘 먹고 왔어? 아니, 오랜만에 봤는데 뭐 하고 이거 묻히고 막. 아~ 야, 넌 뭐 하는 거야? 야, 나 정말 꿈에도 몰랐다. 꿈에도 몰랐어. 몰랐지. 하나 잘 있었어. 저기 더 멋있어졌네. 아니, 얼굴이 더 슬림해졌어. 눈치씨 좀 줘. 이게 뭐야? 두라. 일단 말려서 터시고요. 나 잘할 수 있었는데. 나 지금도 충분히 잘했어. 나 깜빡 속았어. 속았지. 완전히. 형 그거 일단 살짝 말리시고요. 어디 있어? 퐁퐁으로 이거 닦게. 아이고, 이게 퐁퐁인데 질라나 모르겠다. 아이고, 아, 미안하다. 빨리 하자, 하던 거. 예. 이거 마무리를 해놔야지, 빨리 버무리지. 그러니까요. 응. 오빠 여기 앉아. 나가보래. 형 앉으세요. 야, 웬 뭐야? 아니잖아. 아니, 이거 오는 손님들, 게스트분들 네. 싸주려고, 빨간 게장. 싸주려고? 응, 네. 싸주려고. 가져가시라고. 싫어해? 싫어해요? 엄청 좋아하죠. 응. 이거 어떡하냐. 괜찮아요. 오빠 커피를 줄까요? 녹차를 줄까요? 커피죠? 아니야. 예? 저기 네. 회장님네 모시고 가고 네. 거기가 인사해야 돼. 엄마 왜 이렇게 이뻐졌어? 빨리 만들어. 나? 뭐야, 이건. 아니요, 지금 나를. 뭘 묻히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들. 붙이고 이렇게 더럽게 야, 왜 이렇게 더럽게 있는 거야? 손님 요리를 하다 보니까 아니 왜 칼갈이로 했어? 아니 내가 그냥 평범하게 등장하기 싫어서 또 칼하고 연관이 많으니까 형 칼하고 연관이 많죠. 한번 엮어봤는데 쌍칼 얘 때문에 그래. 얘가 나는 전혀 의심 안 했어. 아니 얘가 계속 칼 가는 건 안 보고 계속 이렇게 보더라고. 누군가 보고 있었구나. 무서워. 여기 못 있겠어. 아니 왜 저래? 누나 왜 그러세요? 아우. 야 너 괜찮니? 괜찮아. 난 너 안 괜찮아 보여. 아니, 괜찮아. 밤새야 돼. 오빠 내 얼굴에 안 튀었어? 너 더러워. 하나야 왜 그렇게 됐어 너는? 완전 변했어.
아, 재밌다. 아니, 이 팀이 진짜 너무 부럽거든, 아니, 나는. 어쩜 그렇게 나이를 안 먹냐, 얼굴이 이렇게 이쁘거든요. 피부도 고와지고. 아, 아니, 요즘 와이프가 이렇게 신경 써서 뭘 붙여주고 해요. 아, 그래? 옛날에 나 일도 안 했거든, 그런 거. 아니, 피부가 아, 너무 고와졌네. 아, 좋은데? 주름도 펴지고. 그래? 아유, 엄마는 확실히. 이제 막 주름도 펴지고 할 때 침을 이만큼 줬어. 아, 여기 그랬어? 아우, 여기 왜 이래? 아, 막 고추장 묻히고 막 침 튀고 막 야해, 개 튀고 막 아, 나 더럽고 막 더럽고 막 아, 왜 그러는 거? 나 무릎팍에 피 나는 줄 알았어요. 와. 그럼 저는 가 있을게요. 어, 가 있어. 어, 네, 요거 해갖고 갈게. 어. 하나랑 가 있을게. 호야, 네. 잘해. 알았어. 이거 잘해야 된다. 알았어. 금방 갈게, 금방. 예. 그럼 가 계셔요. 오케이. 예. 아, 좀 놀래켜줄까? 개인형 너무 놀래켜줄까? 너무 시끄러워. 놀래켜줘야지. 누군가. 쟤 누구냐? 에? 저기요. 저 뭐야? 이모하고 저 하나. 아니야, 아니야, 이모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저 최, 제 누구야? 쟤 아니야, 중규. 중규. 야, 너 걸렸어, 임마. 야, 야 걸렸어, 너. 아, 너무, 아직... 너무 빨리 걸렸어. 걸렸어, 아까부터. 계속 떨지 마. 야, 야. 바로 알아버리면 어떡해요. 어서 와, 어서 와. 그래. 왔구나. 아, 야, 너, 이거. 이거. 여기. 아, 왔구나. 아, 뭐야, 뭐. 아, 아이고. 감사 나누고 계세요. 한 번만 그래, 보고 그래, 올게요. 그래. 야, 개인아. 예. 너 얘 앞에서 그만 돼. 얘 그래. 얘도 선수다. 아이. 야. 중규가 왔구나. 뭐 지금 온 거냐? 예. 전 칼 갈다 왔어요. 칼 갈다 왔어요. 저 어머니, 저기 어머니 댐에. 저 아랫집에 칼 갈아 드리고. 너 혼자 왔어? 예. 그래 요 세 사람은 그래. 주니어들은 야, 얼마 만에 만나는 거야? 정말 오랜만에 봤어. 꽤 오랜만에. 형님하고는 그렇지. 항상 통화는 계속하고. 한 달 전쯤에 통화했고, 그러니까 한 매달 통화는 해요. 통화는 하고. 때 되면 인사 차례로. 우리는 뭐 5년 만에 보든 3년 만에 보든 어제 본 거하고 똑같으니까. 아까 내가 우리가 얘기했잖아. 점점 아버지하고 똑같아. 그럼, 맞아. 그럼. 내가 이세들 중에 제일 많이 닮았어. 맞아. 어쩔 수가 없대. 난 자신 있는 게 우리 이세들 중에 내가 우리 아버지 제일 많이 닮은 거야. 맞아, 형, 맞아. 형의 아버지 얼굴은 있는데 나보다 낫다. 그러니까, 맞아. 형도 맞아. 마찬가지야. 맞아, 맞아. 야. 예? 그저 뭐야. 나 저 형님, 아, 나 저 형님 앞에서는 제가 어디 프로그램 나가서 누가 이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면 내가 이제 아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마무리를 못 해봤어. 이 형이 중간에서 다 잘라먹는 거야. 나보다 우리 아버지를 더 많이 이 형 때문에 한동안 우리 아버지가 두 집 살림했다고 오해받았잖아. 아니 아니 자 또 시작이야. 회장님 네 사람들에서 내 솔직하게 어? 나는 아버님 때문에 오늘날 이 연기자가 된 사람이야.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반 진짜, 옆에 거짓말이야. 길고 걸어. 이제 중학교부터 시작을 네. 했으니까 또 한 30분 또 가는 거야. 에이. 어. 빨리 얘기해. 우리 교실 옆에 이렇게 보면은 중균의 마당이었어요. 어. 예. 네. 근데 나는 학교 가면은 야, 다 칠판 보고 임마 집중들해. 예, 예. 해 놓고 중균의 마당만 보는 거야, 이러고. 왜냐? 박노식 선생이 어느 날 턱 나오시는 걸 몇 번 봤는데 까무러 칠 정도로 멋있더라고요. 그때 상황에. 그래서 박노식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냥 어디 하면서 점 애들이 다 온 거예요. 선생까지도 막 치다가 어디 비켜봐 힘들어. 그땐 그랬지. 야, 아, 그럼. 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배우들이 정말 아 그때는 뭐 어마어마한 야 베일에 가려진 아, 존재였기 그럼.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야 그 야 너 그 너 칠판 쳐다봐 어 내일서부터 이 음식이 거기만 한번 봐봐라 아니 선생도 칠판에 못 쓰다가 막 뛰어오더니 아, 많이 힘드시겠어요 녹화하시는데 야 왜 안 힘들어 아니, 항상 이러잖아요 항상 아니야 오늘 야 오늘 처음 이렇게 말 많이 하는 그런 거예요 못해 애들이 와서 하는 소리야 이 사람아 오늘 세 사람 오니까 물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까지는 좋은데 우리 아버지가 뭐 딱 차 타실 때마다 뭐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고 그거는 내가 무슨 차 탈 자 그때
방송국에서 이제 박노수 선생님 출연하신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는 막내였으니까 전화 당번 하면은 야 이게 또 누구 누구 누구. 좀 사가지고 와라. 조금 지루하더라도 좀 기다려. 이거 좀 편집해서 짤리니까. 저 이건 너무 많이 들었지. 많이 들었어. 좀 지루하더라도 좀 기다려. 야 이거 그래 재밌는데. 아, 하지마. 아 괜찮아요. 도마도 두 개짝인가를 막 드셨대요 우리 아버지가. 도마도 이 사람아 한 관씩 매고 낑낑대고 내가. 그 얘기하는데 뭐가 나빠? 그리고 아니, 나쁘단 얘기가 재미가 없다고요. 아유, 재미가 없다고요. 아유. 내가 이 사람아 재미를 뭐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야? 아 형이 우리 아버지가 찰떡 때 뭐 이런 거 한다며. 그게 말이 안 되잖아. 나는 그 저 아까 노래지만 아버님하고는 나는 KBS 지투 작전 실업장을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실업장에 출연했는데 이 칼 가지고 하다가 아버님 여기 상처가 난 거야.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현장이 다 놀랬지. 박재민 씨가 연출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들이 바늘을 찾더라고 시라고. 현장에서 이걸 당신이 혼자서 살을 생각해봐. 현기증이 나가지고 막 돌아서 있었어. 그들이 여기다 밴드 붙이고 녹화하자고. 네. 그때 이게 그거 보고 놀란 거야. 정말 무섭다. 프로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하여튼 그 당시에 그 연기자들이 그렇게 그때는 도끼들이 있었어. 그러면은 그때는 영화가 누가 황해 선생님이 제일 먼저 데뷔를 하셨나 영화는 어떻게 됐냐? 네. 황해 선생님은 아버지보다 위시고 중교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랑 같이 저걸 했고. 그러면 그게 몇 년도냐? 55년도요. 55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야. 독구성 아저씨랑 우리 아버지랑 제일 친구 친했어. 친했구나. 굉장히 친했어. 내가 중교하고 기억에 남는 건 뭐가 있냐면. 중교 아버님 돌아가실 때 우리 아버님이 그 병원에서 계셨어요. 혼자 이렇게 손 붙잡고. 근데 중교하고 나는 그때 부산에서 아가씨와 건달들 공연을 하고 있었어. 근데 중교가 먼저 들어갔다고 1막 1장에. 들어가 있는데 나한테 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거야. 소식을 들었구나. 전화 통화하는데 노식이 갔다. 딱 이러시는데 어떡하지 하는데 중교는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네가 준규한테 빨리 소식 전하고 얘들 빨리 올라오라고 그래.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딱 들어왔는데 아 준규 얼굴을 못 보겠는 거야. 왜 안 그렇겠니? 응. 그래서 하여튼 막 했어. 하고 나와가지고 야 준규야 빨리 송하고 빨리 너 니들 올라가니까 이제 오해 형 뭐 이렇게 됐는데 느낌이 있잖아. 그래. 아 저 그때 이제 알았어요. 올라갔어. 가고 나가지고 우리가 야 불 켜 이래가지고 말씀을 드렸지. 지금 한 5분 전에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정말 좋아했던 종교에 또 우리 박노식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관객 속에서 이러더라고. 다 놀래가지고. 자꾸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는 그 지금 준규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 역할은 윤다운이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죠. 근데 끝날 때까지 기립박수가 났어요. 그날. 그렇지, 모두 막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공연 끝나고 화곡동으로 다 올라갔잖아. 이제 팔도 전부가 극단원들이 전부 그 준균의 집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오시는 손님들 다 극단원들이 다 받았어. 우리 아버님은 중규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그 가시는 걸 같이 쪼고했고 또 나는 중규하고 또 같이 그 당시에 있었고서 그게 이게 뭐지? 난 지금도 가끔 생각하면 막 소름이 끼쳐. 그 느낌 그럼. 그 당시가 그래도 오늘 이거 시간 내는 게 참 어려운데 오늘입니다. 이 회장님네 사람들이야 또 빚도 나고. 덕분에 오늘 잠깐 작은 콘서트지만 또 저녁록에 또 공연했어. 내가 봤어야 되는데. 저녁에 공연도 하게.